남북 정상이 8천만 결의 앞에서 판문점 선언을 한 지 어느덧 3년이 되었습니다. 도보 다리의 풍경이 아직도 눈에 선하지만 하노이 북미회담 결렬 이후 교착 상태가 장기화되고 있어 매우 안타까운 심정입니다. 판문점 선언은 누구도 훼손할 수 없는 평화의 이정표입니다. 이제 오랜 숙고의 시간을 끝내고 다시 대화를 시작해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. 우리 정부는 바이든 정부와 견고한 협력을 바탕으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진전시켜 나갈 길을 찾고자 합니다. 남북과 북미 간에도 대화 복원과 협력의 물꼬가 트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.